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과 한번 통화해서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오마이 TV. 예. 저희가 오늘 촛불 대행진 중계를 하고요. 예. 어,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너무 친절해서. 네. 아, 예,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예, 지금 생각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단체들이 아, 그 단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빠져나오기시군요. 네, 빠져나오고 있어요. 빠져. 잠깐만요. 이제 네. 빨리 빨리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극우 단체들이 네. 사람은 거의 없으면서 스피커를 엄청나게 틀어놓고 욕을 하고 있어요. 아, 폐륜적인 막말하고 있어서 네.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어우, 예, 그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예, 예, 예. 자, 오늘 24차 촛불 대행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정리 좀 예. 해주시죠. 우선. 예. 오늘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도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잘 모여주셨습니다. 네. 특히 오늘 더더욱 고마운 것은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사건 조작수사에 분노해서 아침 일찍 서초동에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서초동에 가셨던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일부는 거기 남아계시고 네. 대거 광화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만나시면서 오늘 두탕 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침에는 정치검찰과 사건조작검찰의 야당 죽이기에 분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에 이제 좀 쉬셨다가 네. 오후 5시에 윤석열 김건희 24차 촛불행동에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추운데도 네. 이 현장의 분위기가 열기가 진짜 뜨겁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매일매일의 어떤 말에 특히 이번에는 이제 난방비 폭탄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피켓을 그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동안 매번 집회 때마다 그 구호나 피켓이 굉장히 이제 다양했는데 오늘 메인 구호는 네. 난방비 폭등에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아하, 예.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전기세 폭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 대기업 감세는 해주지만 네. 우리 민중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참고 견뎌라. 심지어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네. 알아서 버텨라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국민들 죽어라고 하는 거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난 정부가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지난 정부 탓을 합니다. 벌써 집권 2년 차에 그다음에 임기가 벌써 9개월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어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난 정부 때 코로나 2년 반, 3년간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세계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네. 그때 어떻게 공공요금을 올립니까? 그 문재인 정부 오히려 잘한 거죠. 그리고 이 가스요금이 급등한 것을 보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서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폭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정확하게 지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한참 집권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얘기가 됐잖아요. 전쟁 나면 올라갈 거다. 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입가가 올라갈 때. 거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하. 만약에 급등할 수익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네. 겨울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게요. 예를 들면 10월달 인상은 자지 안 하고 일단 겨울은 지난 다음에 조금씩 올리는 방법도 있고 네.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어야 했다면 미리 전 국민에게 에너지 바우처 아주 뭐 상위 10% 부자 계층을 제외하고는 네. 하위 이재명 대표 제안 하위 소득 80%잖아요. 국민의 네. 80%한테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정의당의 제안은 전 국민에게 일단 2천만 가구에 30만 원씩 조를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상위 10%를 제하고 주는 방법도 있는데 네. 미리 그런 대책을 세워놨으면 아니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집주마다 올라갔는데 그 고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알면서도 전혀 대책 안 세우고 부자 감세, 부동산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만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이 안중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가 있으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하나 있고 가스공사가 뭐 구조 적자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잖아요. 민간기업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럼요. 공사는 공익을 생각하면서 예. 제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민간기업처럼 다 이걸 맞습니다. 넘겨버렸어요. 국민들한테. 예. 그 가스공사의 적자도 네. 알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 자원외교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권에 네. 그러면서 적자가 급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착한 적자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소한 정권의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적자는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기업들의 착한 적자는 네. 너무나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에게 또는 횡재 이 코로나 국면에서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횡재를 누린 네. 우리나라의 정유 재벌들, 통신 재벌들, 방송 재벌들, 온라인 재벌들 이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깎아줄 게 아니라 네. 그걸로 가스공사를 지원해주면 가스공사가 적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급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정권이 국민의 네. 삶의 안중에도 없고 아하. 그다음에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네. 아무런 대책 안 세우고 그냥 막 올리자 막 올려 국민들이 알아서 버티겠지 이렇게 해서 막상 국민들이 명절 때 난방비 폭등 전기세 폭등으로 민심 폭발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와서는 뒤늦게 아주 그 117만 가구에만 지원을 좀 늘려준다는 거예요. 두 배 정도. 에너지 바우처. 예. 근데 그 에너지 바우처도 그동안 작년에만 40만 명이 누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 2100만 가구에 따지고 보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에너지 빈곤층 그다음에 극빈층의 문제는 아니고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계층도 지금 난방비랑 관리비가 30만 원, 20만 원 급등하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늦게 나온 대책도 지난 정부 탓, 그다음에 너무나 엉터리 대책. 네. 이러고 있는 아무니까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난방비 폭등에 열받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라. 네. 국민들의 삶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퇴진하는 게 맞죠. 맨 어차피 술판 버리고 무속놀이에 빠져 있을 것인데. 네. 그만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재벌 대기업에 편의만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 민생 얘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아침에 만나서 예, 또 말씀을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예. 이 얘기 잠깐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예. 소환 조사에 응했어요. 응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예. 헌정 파괴 그리고 정적 제거 사법살인 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하나둘까지 다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써 집권한 지 9개월 당선으로부터 1년이 돼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지난 9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죽이기, 네.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몰인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네. 일부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요구하는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의 그런 정치 공작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네. 분노한 민심의 구심이 그렇게 하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주기로 몰아간 겁니다. 너무 뭐 변호사비 대납, 뭐 대장동 사건 전부 다 이게 2018년도부터 다 문제됐던 사건들이잖아요. 이슈가 됐던 것들. 네. 그동안 검사들 뭐 수백 명을 동원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달달 들었는데 혐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네.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으로 압니다. 아, 이거 죄가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네. 일부 수고혼란하고 결탁해서 범죄자로 몰아가니까 아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그걸 사실은 겁이라는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죄가 없으니까 나가서 진술해서 공권력에 대한 최선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걸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국민들 중에서 또는 중립적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에서도 또 오늘 대장동 사건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진술하고 설명하니까 네. 여론이 오히려 정치검찰이 윤석열, 뭐 한동훈, 이상민, 김건희, 최은순 등 수없이 많은 그 본부장과 비리 세력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만 죽이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당당하게 잘 맞서네. 네. 그래서 여론이 오히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마치고 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죄가 없는 야당 대표를 지금 죽이려고 네. 모든 검사 수백 명을 동원해서 뭐 검사를 앞으로 더 보강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확산된다. 그리고 이제 1월이 지나면 2월이 되면 날도 풀리고 네. 그래서 집회를 하기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등, 물가 급등해서 2월, 3월에 나머지 공공료와 물가까지 모조리 다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술값까지 그렇죠. 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민주주의도 망가지고 남북관계도 파탄나서 전쟁 날 것처럼 무섭고 네. 그 전에 서민경제, 중산층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살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2월 달에는 뭐 국민의 2%인 100만 명, 3월 때는 국민의 3%인 150만 명 네. 이렇게 모여들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예. 촛불 하나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민생 천재, 민생의 아버지, 민버지 안 소장님장. 아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추운데 아침부터 예. 서초동 그리고 또 낮에 광화문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다음에 2월 4일 날 다음 주도 오늘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모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2월 5일 날 대구에서 있는 좌우 중도 합자 총궐 기대에 윤석열 퇴지면 그날도 아주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네. 그 열기가 2월 18일 전국 집중 촛불 때 아마 거대한 함성으로 수십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월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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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